방금 저희는 청와대 춘추관 쪽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4시간쯤 전에 개방한 청와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청와대 로고가 그려진 벽면에서 이렇게 기념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저기 정상들한테 받은 선물 나누는 곳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다 비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청와대는 아닌 거죠, 여기가. 이 선물들 어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은 본격적으로 청와대 경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개방에 맞춰서 이 상춘제 앞 잔디밭에 이런 간이 텐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자들이 이용했던 이제 청와대 춘추관이고요. 예, 저는 이제 각종 행사들이 열렸던 녹지원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원이고요. 자유롭게 이렇게 잔디밭도 들어가고 하는 걸 보니까 전혀 그 엄중했던 어떤 청와대 경내, 74년 동안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들이 머물렀던 공간으로 느껴지진 않고 하나의 시민들한테 주어진 작은 선물, 정말 좋은 선물 같습니다. 이제 녹지원을 뒤로 하고 잠깐 이 계단을 걸어서 상춘제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제는 우리나라 전통 가옥 양식으로 지어져서 각종 귀빈들을 맞는 행사장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저 문이 열린 곳에서 이 앞에서 대통령 인터뷰들도 했었고 재벌 회장들 행사도 이 정원에서 하곤 했었죠. 네, 그리고 이 상춘제 옆으로 이 작은 길을 통해서 그동안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았던 이제 관저로 이어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관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저에서 이제 호솔길 걸어서 김서동 있는 곳, 이달을 갈 때 이제 이런 곳들도 지나치게 되는군요. 네, 저는 이제 관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생각보다 많이 가야 되는데.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습관이 되어가지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고요. 아, 관저는 아마도 입구가 이렇게 또 따로 만들어 놨는 모양입니다. 약간 제가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춘제에서 관저까지는 낮은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수문을 통과하면은 관저라고 합니다. 이 인수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고요. 여기는 아직 경비 인력들도 그대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저 처마에 곶감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놓고 말렸던 것 같습니다. 문대통령 내외 짐도 다 빠진 상태겠죠. 그리고 아마 저기에 모종 같은 게 있는 곳, 저기가 이제 풍산개들을 키웠던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현관에 해당하는 곳이군요. 곶감 말렸던 곳이 저쪽이겠군요. 예, 곶감. 곶감 혹시 드셔보셨어요? 네, 여기 확인했고 이제 저희는 마지막으로 본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저에서 나가는 곳인데요. 이 문도 이제 기와를 다 푸른색 기와를 사용하고 있네요. 마치 이제 영국 왕실 근위병처럼 이렇게 관광객들하고 사진도 찍어주시는군요. 바로 어제까지의 청와대와 오늘의 청와대가 완전히 바뀐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이렇게 관저에서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 그러니까 따지자면 이 청와대 경내에서 관저가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셈이군요. 예, 저는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재임 중엔 잘 쓰지 않았다는 공간적으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나 이 면에 규모 면에서는 본관이 가장 크다는 걸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관도 사실상 비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건데요. 자, 우리가 보통 청와대라고 했을 때 많이 봤던 모습들 한번 근처를 돌아보고 둘러보고 오늘의 견학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좋으세요? 네,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LA에서 왔는데요. 네. 새로 취임하시는 대통령 취임식도 봤고, 예. 청와대를 국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예. 그걸 실제로 제가 와서 보고 그 첫날 제가 여기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아, 예. 말씀 혹시 TV 조선? 예, 조선닷컴입니다. 오늘 청와대 관람하시니까. 예, 감개무량하네요. 예. 예, 즐겁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산에서 왔어요. 아, 부산에서 오셨군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신문사가 있는 광화문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